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서 수입한 문제가 국내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하고 쌀을 북한에 보내주어 가지고 지금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루머까지 나오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포항 인천항에 들어와 가지고 발전소 등에 쓰여졌다 하는 사실이 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은 주로 야당 의원 그리고 미국의 언론기관, 한국의 언론기관에 의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뭘 숨기는지 어색한 침묵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점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자세한 믿을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측을 하면 아무래도 비약을 하고 과장을 하는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지해가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승이 있는 조직입니다. 국가는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이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국가 이승이라고 그래요. 국가 이승의 출발점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선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정권입니다.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말에 대한 대통령의 말을 포함해서 불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불신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과 국민 사이에. 이번에도 오늘도 보니까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 한 척이 석탄 추정 화물 5,100톤을 싣고 포항항에 정박 중이다. 이걸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포항에 들어와 있는데 내일 출항할 예정이다. 이 배는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인데 이 배가 과거에 그런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의심이 있다. 그런데 요새 언론사에서 선박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이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나타나요. 이 진룽호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24분에 포항에 입항해가지고 포항 7부도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포항 7부도에 러시아 석탄을 싣고 왔다는 거죠. 이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발입한 뒤 이번까지 20차례에 걸쳐서 국내에 입항한 적이 있다. 진룽호를 포함해서 몇 개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검색을 하고 나포하고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 정부는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또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가 포항에 있는 진룽호가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진릉호는 이번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북한산이 아니란 겁니다.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이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북한산 석탄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기자가 석탄이 러시아산인지 북한산인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관련 문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 핵 문제나 북핵 문제 등등에 관련해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면은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가 된 북한산 석탄이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들어와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이거 수십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들어왔는데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의심이 드느냐? 아, 남북한 정권 사이에 무슨 공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어마어마한 의혹으로 커집니다. 이거는 만약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이 석탄 수출하는 것을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는데 그 북한의 핵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어떤 공무원이 북한과 짜고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들어오는 데 관계했다면 이건 반핵죄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반역죄라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을 도와주는 것, 대한민국을 해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죄가 되겠죠. 간첩죄도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반역에 해당하는 게, 또는 여적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칭해가지고 하여튼 적을 이롭게 하고 한국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제가 반역이라고 합니다. 북한 석탄을 우리가 수입해주면 그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죠. 그것은 북한이 핵무장하는 데 쓰일 가능성 또는 정권 유지에 쓰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럼 이게 반역죄죠. 근본적인 업무는 문재인 정권의 적극적인 비호가 없었더라면은 과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의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우리 기업에 대해 독자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산 의심 석탄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남동발전 등 기업 두 곳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한다.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조사에 대비해 법률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발전 등 네 곳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고 하고 있다. 실제 북한 석탄이라면 한전 남동발전 차원을 넘어선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외부 압력이라는 것은 외국이 아니고 한전 남동발전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이 정권이겠죠. 정권 쪽에 압력이 있어가지고 북한 석탄을 수입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무서운 질문으로 이어지는 의문부호입니다. 정부가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그 사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던 배들이 수십 차례나 우리 항구를 드나들도록 해 그런 의심이 커졌다. 특히 미국이 북한산 석탄 9,700톤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수입된 직후에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남동발전이 구입한 실제 석탄 가격은 그 전에 구입한 러시아산 무연탄 가격보다 39%나 쌌다고 한다. 정보도 있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싸다면 의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실제 미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한국 기업들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북한과 거래했다가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은행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한전과 남동발전 등은 미국의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국 최대 공기업 한전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 정도면은 이것은 국가 반역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사 지시라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시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단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했으니까 스스로 관례를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어긴 김에 이번에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 어떤 사람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그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면서까지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했다. 수입했다. 여기에 공무원 또는 어떤 권력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이거 잘못 다루다가는 한전 같은 큰 회사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더 나가서 은행의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큰 사안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만두면은 한국이 덮어서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다 국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선박 운항 정보는 이미 세계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 인공위성이 또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유엔 안보리가 세계 질서를 말하자면 관리하는 유엔 안보리가 직접 챙기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덮으려고 해도 이거 덮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진실 규명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